주시는 은혜 감사하는 오브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해 내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되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습니다. 이 도시들은 이스라엘 북쪽 지방에 있는 항구 도시들이었습니다. 이 도시들은 자부심이 강하고 역사가 깊은 가나안 족속들의 도시였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반대를 피하기 위해 이방인 지역으로 물러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한 여인의 믿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소리질러 알리려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출신의 한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을 하고 있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딱한 처지를 말하고 있죠. 긍휼의 마음으로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 여인의 반복되는 간청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침묵이었습니다. 여인의 거듭된 간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이유를 아무도 몰랐죠.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다시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여자가 얼마나 큰 소리로 부르짖는지 옆에 서 있는 제자들이 민망할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반응은 거절이었습니다. 자신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보냄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원칙을 얘기하셨고 그렇게 말을 해도 여인은 반복해서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릎까지 꿇고 엎드려 절하며 예수님을 붙듭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반응은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인의 반복되는 간청에도 예수님이 거절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연구와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가나안 여인의 요청에 선뜻 응하지 않으십니까? 가나안 여인의 반복되는 요청에도 거듭해서 거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선뜻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방인 사역을 하셨지만 그것은 항상 유대인 지역에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첫 번째 기회가 유대인이어야 한다고 여인에게 말씀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제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고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끊임없는 간청으로 응답의 은혜를 얻은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의 침묵에도 예수님의 완강한 거절에도 여인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겠다라는 그 심정으로 끊임없이 간청했습니다. 이렇게 여인은 믿음을 인정받았으며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응답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침내 여인의 딸이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까와 다르게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믿음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았던 그녀의 행동은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고쳐질 수 있다는 믿음과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붙잡겠다라는 행동이 기적의 응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면 민족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은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인정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다릅니다. 특별한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절함을 통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간절함이라는 마음의 소원이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믿음을 잃어 끝까지 구하지 못하고 포기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간절한 믿음의 기도로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여인의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버려진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떡을 구하는데 돌을 주지 않습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큰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은 소극적인 마음이고 소극적인 행동입니다. 간절함은 나의 체면이 구겨진다고 하더라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핵입니다. 응답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의 행동이 더 먼저이겠죠.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영적 회복의 간절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함, 기도 제목을 응답받기 위한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삶의 결핍에서 나오는 간절함이 큰 믿음을 이루어냅니다. 간절함과 더불어 우리는 끈기가 필요해요.
쉽게 단념하지 않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인이 반응했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의 침묵, 예수님의 거절, 예수님의 완강한 거절에도 차가운 분위기를 이겨내고 딸을 살리기 위한 간절함 하나로 반응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끈질기게 견뎌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간절함과 쉽게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한 문 성문교회가 말씀을 통해 부흥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이전에 부어주셨던 부흥의 은혜보다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목회 사역에 있어서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통찰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문 성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